네, 마지막 소식은 손흥민 선수 얘긴데요.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인데 왜 거절했을까요? 예, 손흥민 선수의 정중한 이 아이폰 셀카 거절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이 보도를 통해서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이 엄격한 계약 규정으로 인해 팬들과 셀카를 찍을 수 없었다며 공개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. 현재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, 바쁜 A매치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.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한 여성 팬이 자신의 아이폰을 건네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자 손흥민 선수가 기정을 확인한 뒤 양손을 모으고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. 이에 팬은 잠시 후에 자신이 직접 아이폰을 들고 손흥민과 사진을 찍었는데요. 이처럼 정중히 양해를 구한 이유는 손흥민이 삼성전자 갤럭시의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아이폰을 직접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팬이 갤럭시 휴대폰을 들고 요청한 셀카에는 자신이 직접 폰을 들고 촬영 버튼을 누르며 팬서비스를 할 수 있었는데요. 손흥민의 이 대처에 대해서 이 매체는 2012년 브라질의 슈퍼스타죠 호나우디뉴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기자회견 동안 경쟁사인 펩시콜라를 마신 일로 계약 해지됐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역시 손흥민 선수 광고 모델로서도 아주 바람직하네요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